좀 찍으려고요. 변동을 일단은 알으려면은 그냥 보면은 변동만 주구장창 설명하면 니들이 뭐에서 막힙니까? 특히나 일단은 음절 끝소리 규칙 얘기할 때요. 실질 형태소가 뒤에 올 때랑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올 때 뭐가 살짝 다릅니까? 배웠는데? 그래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봐봐. 꽃이 있다 할 때랑 꽃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발음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고. 얘는 어떻게 가? 얘는 꽃이 그냥 그대로 가. 그렇지. 얘 그냥 발음이 그냥 가. 왜? 아 그거 형식 형태소. 그렇지. 이게 뭐니까? 형식 형태소라고. 그럼 얘는? 근데 꽃 위라는 건 실제 형태소니까. 그래서 실제 형태소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한다고. 자 봐봐. 형태소가 뭐예요 그러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어, 뜻 가진 가장 작은데. 그러니까 이제 음은 뭐야 그럼? 음은 그 아, 소리의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음운이에요. 자음. 그래서 어, 자음음 있지. 근데 이제 글씨를 쓸 때는 뭐예요? 거기서 제일 작은 거는? 형태소. 형태소야. 자음이 뭐예요? 자음이 뭐냐고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자음. 와, 아이우에오 이런 거 있죠? 이게 모음. 이걸 합쳐서 음운. 알겠어요? 컨셉에 잡아먹힌 거 같아요, 이거는. 자음이 기본적으로. 자음이 그냥 기억력 디글리엘이고 모음이 아이오에오다. 어쨌든 간에 네. 근데 그거는 음운이고 발음할 때고 이거는 형태소니까 쓸 때죠.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가는 거예요 형태소가? 작은 단위 나뉘어요. 뭘 기준으로? 일단은 하나 혼자 쓸 수 있냐 없냐, 즉 자립할 수 있냐 없냐 로 나눠봐. 뭐야 뭐랑 뭐로 나뉘어? 그 조사. 아니야 아이오 요원 진짜 지랄이구만. 지랄이에요. 자립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 의존을 좀. 아, 맞아. 이게 니들 수준이다. 써 모르면 써.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뉜다. 너 줄까? 이걸 모르고 뭘 어떻게 하고 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혼자 쓸 수 있냐 없냐, 자립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의존을 하냐 못하냐예요. 그럼 자립 형태소는 혼자 쓰이는 거야, 못 쓰이는 거야? 혼자 쓰이는 거. 혼자 쓰이는 애야. 그래서 얘는 독립적으로 니들 이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니 이거냐? 어이냐? 네, 어이요. 얘가 힘을 주다. 여기까지 나오나? 나오네. 이런 게 있어. 자, 자립 형태소는 뭐 뭘까? 일단 세인. 그 다음에 힘. 왜 얘들은 그냥 혼자 쓸 수 있잖아. 근데 얘네는 뭐 누구 뭐 가 뭐 을 이런 거는 앞에 뭐 있어. 그렇죠. 그런 애들이 의존이에요. 주다는 이게 단어 형성에서 있어서 주다 같은 경우는 용언이죠. 네. 이걸 어떻게 쪼개요? 주랑 다로 쪼개죠. 왜냐면은 이건 이따가 할 거야 또. 일단 그냥 그렇다 쳐야 돼. 이건 이따 바로 이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 주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뒤에가 바뀌잖아. 맞아요. 힘을 주다, 힘을 주고, 힘을 줘서, 힘을 주니. 그럼 실질적으로 뜻을 가진 애는 주고 실질적으로 뜻이 없는 애가 이거잖아. 문제는 혼자 쓰요? 네니요. 네니요는 뭐야? 아니요. 못 쓰이잖아요 결국에는. 아니요. 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쓸 건데? 이거 주 이거 주. 기독교에서 많이 봤던 응? 주여 진짜 하나님! 그 주여는 뜻이 아니다. 이거는 힘을 주다잖아요. 아니 그래도 주다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는 이거겠지. 하지만 여기 있는 주는 그 용언의 주잖아. 뒤지는구나 아주 그냥. 그러니까 발음만 똑같지 쓰임새는 다른. 그거 있잖아요. 만약에 네가 쌍둥이야. 그럼 너랑 걔랑 똑같아? 아니요. 아니잖아. 그런 거야. 생긴 것만 똑같지 다른 의미로 쓰였던 거야. 그 주께서 영광에 함께 하시길.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립 의존은 그렇게 다닙니다. 근데 이번에 또 뭐가 있어요? 의미. 그렇지. 의미라고 해가지고 또 달라요. 실질 형태소. 그렇지. 이게 바로 여기가 이제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다. 그럼 실질 형태소는 무슨 뜻일까? 의미가 있는 거. 그렇죠.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사인이가 힘을 다시 줄 겁니다. 그럼 봐봐라. 실질 형태소면은 이제 그럼 실질적인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뜻이 있는 애고, 그럼 형식 형태소는 뜻이 있어 없어? 그럼 뭐 하는 애야 얘는? 형식이 바뀌는 거? 문법적 형식만 나타내주는 애입니다. 문법적 형식을 나타내주는. 나태는 뭐야? 자, 문법적 형식을 나타내주는 건데. 급하면 이렇게. 야, 문법적 형식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얘가 어떤 실질적인 뜻은 아니고 뭐 어떤 단어에 있어서 뭐 뜻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얘가 뭐 목적어인지 뭐 서술어인지 뭐 이런 거 알려주는 애예요. 그냥 보시면 실질적인 뜻까지는 애들은 다 뭐예요? 그다음에 힘, 그다음에 주. 그렇죠. 왜? 봐봐, 주다, 힘을 주다, 아니면 뭐 먹다, 싸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 있어서 먹다에서 실질적인 뜻을 가진 애는 뭐야? 먹어. 먹이 왜?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할 때 안 바뀌는 게 누구야? 먹이죠. 먹이죠. 그게 실질적인 뜻이야. 왜냐면 그 먹다, 먹어서, 먹으니 할 때 결국 그 먹이라는 단어만 안 바뀌고 개로만 인해서 뜻이 어때요? 먹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실질이야. 근데 이 단은? 그렇죠. 왜? 얘는 바뀌어도 딱히? 왜냐면 힘을 주다에 있어서 다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애입니까? 아니요. 야, 너 빨리 그거, 야, 힘 좀 다 알아먹어? 보통 다만 있어서는 못 알아먹어. 야, 그거 힘 좀 주, 힘 좀 주어봐, 힘 좀, 어, 힘 좀 주세요 할 때 주가 있어야 뜻이 알아먹잖아요. 그럼 얘가 실질 형태소인 거야. 그럼 이 새끼들은 다 뭐다? 형식형태소. 그렇죠. 뭐 이런 애들은 다 형식 형태소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이거 이해 됩니까? 그래서 빠르게 한번 까봅시다. 그렇죠. 자, 일단은 뭐로 찾아볼까요? 실질 형태소만 싹 골라보세요. 실질 형태소만. 그렇지. 철수, 밥. 그렇지. 먹. 이게 실질입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가, 을, 엇, 다 이런 애들은요? 그렇죠. 형식 형태소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거를 찾아봐. 자립. 뭐였어? 어, 자립. 철수. 그렇지. 자립은 아. 뭐야? 철수. 밥. 밥. 그렇죠. 끝이죠. 어. 얘는 왜 자립이 아니에요? 이 새끼 엄이 없으면 병신입니다. 예. 항상 엄이랑 같이 나와야 돼요. 먹어요. 먹. 먹. 응. 왜냐면 이건 어간이니까요. 어미가 뒤에 있는 거죠. 그렇죠. 어미가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인 먹은 어간이라고 얘기하고요. 뒤에 있는 이제 얘들은 어미인데요. 그건 이따가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어차피. 그러면 의존 형태소들은 다 뭐야? 가, 을, 어, 다인데 얘가 좀 특이하죠. 다 자립이랑 뭐 실질이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 새끼만 좀 이상합니다. 어, 걘 이따가 또 배울 거예요. 그럼. 어떤 놈인지. 자, 그러면 이번에 영애가 오진아를 찢어서 던졌어요. 이것도 실질 찾아보세요. 예, 실질 영애가 오징어 찢던. 그렇지. 솔직히 까면은 이런 거는요 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던져. 그렇죠. 왜 이거 다 쪼개야 돼요. 왜 우리 응원부터 배웠죠. 네. 던지 엇 다예요. 그래서 이게 이랑 어가 축약돼서 엿이 된 겁니다. 결국 얘가 실질 형태소인 겁니다. 어, 이렇게 실질 형태소 찾아라 할 때는 쪼갠 다음에 찾아야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엔.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는 뭐예요? 영유가. 가를 어서 없다. 그 다음에 자리 형태소 찾아보세요. 영이 오징어 끝이죠. 네. 의존 형태소 찾아보세요. 가를 찢 어서 던지 없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거 보고도 모른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중학교 때 개념이죠, 이게 다.
그럼 이제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는 알겠는데, 생각 가만히 해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먹이랑 얻다, 던이랑 줬다를 계속 저렇게 쪼개나, 한 단어가 아닌가. 그거는 이제 뭘 배워야 돼? 이걸 배워야 돼, 이제. 응. 그러니까, 무단한 게 계속 어디서 나오죠? 아니, 씨, 이걸 해서 배웠는데 또 이걸 배우려면 뭘 알아야 돼? 딴 걸 또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1학년 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1학년 때만 나와요, 이제는. 너네가 고3 때 언어와 매체를 선택만 안 한다면 다시 볼 일 없는 애들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1학년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중학교 때 안 해놨던 애들 다시 만나야죠. 대신 이제 단어를 그만 만들 때 어근 접자라고 했는데, 그럼 이 어근이라는 뜻이 뭘까요? 어근. 앞에. 그 뭔데? 줄여 뜻? 어근. 앞면하는 거. 그건 어간 아닐까요? 아, 그냥 그 자체 단어.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그렇지 실질적인 뜻을 가진 애를 어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어근은 어디예요? 사과. 네, 사과는 사과 하나가 그냥 어근 하나로 되어 있는 단어죠. 접사는 뭐예요? 접속사. 국어에 접속사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접사는 두 개로 나뉘죠. 앞에 붙는 접 두사. 그렇죠. 접두사와 꼬리에 붙는 접 미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접두사라고 하는 거는요,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대가리에 붙는 거고, 접미사는 꼬리 밑자 써서 꼬리에 붙는 애 뒤에. 그럼 어쨌든 얘네 둘이 하는 일은 뭐야? 그러니까 이제 접사에만 공통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어근에 붙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한테 붙는다는 소리죠.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요. 뭘 해준다? 뜻을 제안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실질적인 뜻을 가진 애는 아니에요. 하지만 얘가 붙어서 뜻을 어떻게 조금 더 다르게 해주는 거죠. 더하거나 제한. 알겠죠? 네. 근데 하나 특이한 게 뭐다? 전미사 이 새끼는 뭐다? 이 새끼는 품사도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품사가 뭐예요 하겠죠. 아, 품사 품사 영상도 봐 그럼. 아, 품사 변경도 합니다. 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단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게 아니라서. 일단 알겠죠.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사과 있죠, 사과. 자, 이거는 어근이에요, 뭐 접사예요? 이건 어근이죠. 풋사과는요? 접사. 그렇죠. 접두사. 접두사죠. 그렇죠. 이런 게 접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덜 익은 사과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 이제 여기입니다. 어간어미. 그럼 이 새끼 또 뭐야? 동사어미. 이 새끼 뭐야? 앞이 있는. 그렇죠. 앞이 있는 애, 뒤 있는 애인데 얘는 일단은 뭐냐? 용언일 때만 나옵니다. 용언. 용어는 또 뭐냐? 동사와 형용사를 합친 거예요. 여기까지는 설명돼요. 근데 동사, 형용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설명 안 돼요. 그럼 품사를 보고 와야 돼요. 동사는 뭔지 아시죠? 움직이는. 그렇죠. 뭐 걷다, 뛰다, 달리다. 어떻게 합쳐져요? 그리고 그냥 얘네 동사, 형용사 합쳐서 그냥 용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여학생, 남학생 합쳐서 학생이라 부르듯. 그래서 이제 뭐냐? 그럼 형용사는 뭐 춥다, 따뜻하다죠? 근데 그 새끼들도 뭐야? 한 단어야? 아니요. 걔는 쪼갤 수가 있다고. 왜냐면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 거예요, 동사랑 형용사는. 그러면 어간이란 건 뭐예요? 그렇죠. 일단은 너네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대가리 깨진다고.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뭐가 문제예요? 아니죠. 활용이 문제. 아, 활용. 쓰시고 활용은 또 뭐냐? 용어의 범위를 바꾸는 것. 그렇죠. 그랬더니 뭘 몰라? 어미를 몰라요. 그렇죠. 그럼 결국 어미를 설명해야 돼. 그럼 어미는 뭘까요? 어미는 뒤에서 형태가. 그렇죠. 그래서 얘도 뭐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용어의. 아이고, 다시 쓸게요. 어간 뒤에부터 문법적 형식을 나타내줌. 그래서 예시로 들으면은 먹다 했죠. 네. 자,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도 않고요. 하나 더 붙이자면은 용언에서 실질적인 뜻을 담당하는 놈입니다. 먹다에서 어간이 뭐예요? 먹. 그렇죠. 이게 어 뭐라고? 다. 그렇죠. 그럼 다는 뭐예요? 어미. 그렇죠. 그러면 활용을 해보세요. 먹. 어서. 그렇지. 어서. 그 다음에. 은이. 어, 먹, 은이. 그 다음에 또. 먹어. 어, 먹, 어. 고. 고. 이렇게 어미를 바꾸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활용. 이걸 활용이라 얘기한다. 이거를 활용할 때 안 변하는 새끼가 어간이라고. 왜 안 변해? 얘는 뭐를 담당하니까? 실질적인 뜻이잖아. 이 새끼 변하면 뜻이 변하는 거야. 만약에 먹다야. 어간 바꿔봐, 다른 걸로. 살다. 그럼 뜻이 완전 바뀌어버리잖아. 드시다. 그렇지. 그러면 봐봐. 먹다가 아니라 드시다로 하면서 야, 이거 먹어. 이게 아니라 야, 이거 드셔. 눕혀버리는 뜻이 돼버리잖아. 기존에 먹다의 뜻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중요해요. 이 새끼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바꾸더라도 이 새끼만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실질 형태소고 얘는 뭐였어? 그렇죠. 하지만 이 새끼 혼자 나와야? 아니요. 어, 그래서 실질이지만 뭐야? 의존 형태소인 거야. 그래서 이 새끼 혼자 못 나와. 뜻을 가지면 뭐 하냐고. 혼자 아무것도 못해. 어, 미성년자예요 그냥. 뭐 하긴 해. 근데 법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 미성년자 같은 새끼. 마치 너네. 아, 두 발 달려있고 뭐 좀 세상 산 것 같고 뭔가 혼자 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보호자가 뭔가 해줘야만 니들이 뭔가를 할 수 있잖아. 그쵸. 이 새끼도 마찬가지야. 혼자 뜻을 가지고는 있는데 아무것도 혼자 못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막 실질 형태에서 형식 형태에서 한 거야. 그러면 이거를 마지막으로 아 야팔 너 5분 남았는데? 점수업을 갈게. 너 다 가야 되잖아. 이것만 쓰고 가 그럼. 정리만 하나 합시다. 이것만 쓰세요. 짓밟히다가 있습니다. 자. 짓은 접두사. 슉. 어. 간. 어. 미. 그다음에 접두사. 왜 안 가르쳐줬어요? 중학교 때 했거든요. 당연히 안 가르쳐주죠. 아니요. 했는데 모르거나. 근데 중학교에서 진짜로 문법 패스하죠. 부처남중처럼. 패스 당했죠. 어, 그러니까 뭐야. 고등학교 와서 개 털리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니까. 이게 니들이 지금 힘든 이유가 이거잖아. 이걸 안 했으니 고등학교 와서 의무변동이 이해가 안 되지. 학원을 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제 한눈에 좀 알겠습니까? 네. 왜 어간이고 얘는 어미예요? 어간은 짓밟히. 그러면 이것만 바꾸면은 뜻이 안 바뀌어요? 아니요. 짓밟히? 다 짓밟히. 고 짓밟혀서 짓밟으니 짓밟. 어, 그러면 어간 맞네. 어간. 네. 근데 이제 갸웃갸웃하죠. 어. 그러면 어간은 어근인가요? 그쵸. 아, 아니죠. 봐봐. 어, 그러면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짓밟힌 거예요. 어쨌든 짓밟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질적인 뜻은 누구냐고. 짓이야? 희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의 어간에서의 어근은 밟는 거야.
밥에다가 지시발표에서 어떤 뜻이 더해진 거야? 더 좀 세게라는 뜻이 더해진 거고. 희가 붙어서 뭐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나는 그런 뜻이 붙은 겁니다. 결국 근본은 어근, 근본은 얘야.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붙은 거야. 하지만 그렇게 붙은 거를 어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간이 어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짓하고 이게 되면은. 끝입니다.